아, 제가 올린 쇼츠 동영상에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스쿼트에 대한 내용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댓글로 답변을 해도 언쟁만 되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스쿼트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스쿼트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용어가 틀리니까 저로서는 이 사람이 그냥 아는 척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스쿼트라는 것은 SQUIRT. 모르는 사람들 정확히 좀 알아두십시오. 당구에서 회전을 사용해서 큐볼을 쳤을 때 큐볼이 회전을 준 반대 방향으로 꺾여서 진행하는 것을 스쿼트.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정식으로 배워서 시작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당구가. 그러다 보니까 잘 치는 사람들의 경험적인 지식에 의지하다 보니 정확한 이론적 근거도 없으면서 잘못된 내용을 마치 정석인 것처럼 자기만 알고 있으면 좋은데 남들에게까지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구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스쿼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제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 빨간 공을 흰 공으로 때리면 빨간 공이 움직일 텐데 그것을 분리각이라고 할수 있죠. 빨간 공의 분리각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합니다. 두 공이 만난 접점, 접점이 여기죠. 그리고 흰 공이 중심이 됐든 빨간 공이 중심이 됐든 공의 중심점, 그것을 이은 방향으로 공이 진행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면 큐로 빨간 공을 쳤을 때 빨간 공이 진행하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큐로 빨간 공을 쳤을 때 빨간 공이 진행하는 방향은 큐와 공의 접점.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빨간 공의 중심점을 이은 선 방향으로 여기서는 검은 화살표입니다. 이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현상에 예외가 있을 수 있을까요? 댓글 다신 분들 중에 스쿼트는 안 일어난다라고까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Q는 이렇게 맞는 것인데 빨간 공이 이 방향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Q의 속도 또는 Q의 무게중심점이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Q의 무게중심점의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스쿼트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스쿼트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국내 언론사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데이비드 알시아토레 박사의 사이트에 있는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그것인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Q의 겨냥선, 에이밍 라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Q의 겨냥선과 스쿼트의 방향, 여기서는 스쿼트 앵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리고 공이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 여기서는 effective squat distance. 여기서는 swerv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그림이 공이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 swerve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대로라면 이게 스쿼트인데 이 스쿼트 양의 비율은 공이 가까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큽니다. 이건 비율로 생각해야 됩니다. 거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비율로 따졌을 때 공이 멀리 있을 때보다 오히려 스쿼트의 비율이 스쿼트가 일어나는 양의 비율이 더 큽니다. 따라서 공의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스쿼트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2차원 평면에서 설명한 건데 2차원 평면이 아니라 3차원 공간에서 생각하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요 정도까지만 설명해도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테니까요. 3차원 공간에서 일어나는 스쿼트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고요. 스쿼트를 완벽하게 이해해야지만 당구를 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아, 스쿼트가 있구나. 고려해서 쳐야 되는구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구나. 라고만 알고, 연습을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잘칠 수가 있고, 빠르게 실력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자꾸 부정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되는 겁니다. 효율이 떨어지고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제가 당구의 기초 이론과 관련된 PDF 파일 자료를 만들어서 유료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급자분들 당구
당구 치는데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굳이 사라는 말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난 학구열이 높아서 진실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구입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구를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회전을 주고치면 스쿼트와 커브가 동시에 일어나므로 이것을 고려해서 겨냥하여 두께를 맞추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이 가까우면 스쿼트가 안 일어난다느니 고려할 필요조차 없다느니 억지 주장을 하면서 물리현상과 이론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실력 향상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는 천동설을 믿고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터넷에서 천동설을 검색해 보면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500년 정도 전 사람들, 천동설을 믿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지구, 그리고 태양, 행성들의 움직임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천동설은 금성과 화성 등의 불규칙한 위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잡한 궤도를 그려냈어야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당시까지 관측된 천체들의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화성과 금성이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인다라고 가상의 이론을 만들어냈고, 이 이론대로라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성공했기 때문에 민중과 학계 모두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다.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쿼트는 이렇게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스쿼트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는데 설명을 듣고도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실력 향상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스쿼트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거리가 가까울수록 스쿼트의 비율은 오히려 커집니다. 다만 수치적으로, 각도상으로는 작을 수 있겠죠. 아무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당구 연습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설명을 할때 진실을 알려줘야지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알려줘서야 되겠습니까? 정확한 이론과 내용으로 연습을 해야 효율적인 실력 향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구 박사의 앱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